자, 이번 시간 49페이지 제37강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올해 서식이 개정됐죠. 1, 2의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먼저 네 가지 서식이 있는데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공통적 기재사항, 대권, 금세,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거래가격,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 여섯 개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근데 세금 중에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의 서식, 2의 서식에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서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만 기재되고요. 나머지는 1, 2, 3, 4 모두 기재됩니다. 권리관계도 모두 기재되는데 다만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행사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건 4의 서식에만 해당이 없습니다. 1, 2,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 자, 입지조건이 있는데 입지조건이 있는데 자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이 있고 2의 서식이 있고 3의 서식이 있고 4의 서식이 있습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1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을 기재하고요.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합니다.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체크를 합니다.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공원의 경우 공원은 입지조건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숲세권 공원도 입지 조건이기는 하죠. 그러나 현재 우리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1, 2의 서식만 기재를 하고요.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모두 기재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것 1, 2의 서식에 기재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6월 1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3, 4의 서식에도 기재됩니다. 그러나 3, 4의 서식에는 종부세는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1의 서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물론 아파트는 제외하죠.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재하지 않고요.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신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벽면, 바닥면 동그라미 하십시오. 바닥면이 신설됐습니다. 바닥면 및 도배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1의 서식에는 그래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모두 체크하는데 2의 서식에는 벽면은 체크합니다. 벽면 바닥면은 체크합니다. 그런데 도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서식이 조금 잘못됐네요. 벽면, 바닥면은 체크를 합니다. 2의 서식. 도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는 바닥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벽면, 바닥면은 2의 서식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도배 상태, 도배는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 도배 모두 다 체크합니다. 이의 서식에도 바닥면은 체크하는데 도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모든 서식 기재하는데 중개보수 지급시기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2020년부터 개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50페이지에 개정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서식에 보면 2021년 12월 31일부로 시행을 하는데 뭐가 개정됐냐 하면은 거기 맨 밑에 다가구 확인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대상 물건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로서 매도인,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에 표시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에 표시를 하며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게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고 나는 거의 약 50%가 다가구주택입니다. 즉 다가구라는 것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만약에 은행 융자 받고 또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있고 이러면 만약 경매내고 가버리면 맨 후순위에 들어간 세입자는 배당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후순위 세입자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서식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은 또 신설된 게 있는데 맨 위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인데 옛날에는 재산세만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합부동산세도 1, 2의 서식에 종합부동산세를 기재합니다. 3, 4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기재하지 않고 재산세만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것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자, 거기 소방 이게 개정된 건 아닌데 소방에 보면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1의 서식에 기재하는데 단 이 경우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것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모두 다 기재하고 2의 서식에는 벽면하고 바닥면만 체크를 하고 도배는 체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 비주거용이죠. 1이 주거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핵심 정리인데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보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지는 주인이 알려줘야 알 수 있겠죠.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예, 1의 서식은 그렇습니다.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1의 서식인 경우 그렇죠. 1의 서식.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내장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계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고 밑입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모든 서류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하죠. 자,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 X고요. 5번 비선호시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2, 3, 4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X네요.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자, 다음은 38강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를 할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 같은 거 다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공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편리한 거는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별도의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무료로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요. 안전한 것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다. 왜 위변조 방지할 수 있냐면 타임스탬프가 찍힙니다. 시점 확인필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빈칸을 채우지 않으면 다음 칸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요.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이 전자계약서는 오직 등록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 예, 개업공개사도 반드시 등록된 개업공개사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 철저, 신분증 확인뿐만 아니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또한번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서 안심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53페이지 핵심 정리 문제입니다. 1번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X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맞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3번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 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옵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5년 보존해야 되지만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39강 명의신탁약정 효력입니다. 자,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등기도 무효고요.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안 나오고요. 3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맹신탁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 자, 삼자간맹신탁은 뭐냐면 삼자간맹신탁 또는 이것을 등기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등기명의신탁. 자,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합니다. 수탁자.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 다만 합의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줬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에 합의에 의해서 넘겨줬다면 그래서 명의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효인 등기를 매도인이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거나 하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 무효인 명의신탁, 명의 등기 무효인 것을 말소해서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계약맹신탁입니다. 계약맹신탁. 민법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계약맹신탁인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스폰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이 신탁자와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겠죠.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이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이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를 할 수 없죠. 무효이기 때문에. 다만 매수인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 금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이었다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실명법 제정 후에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 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면 상당합니다.
모든 제3자가 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54페이지 핵심 정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X고요. 2번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모두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3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명의를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간 명의신탁에서. 불법 원인급여면 이미 명의 넘겨줬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자, 그다음에 5번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 2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20%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를 합니다. 6번에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0강 농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